민유라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? 폐하를 보좌하는 수석이 아니라 여자였습니까? 맞습니다. 민수석은, 아니, 민유라는 제 연인입니다. 연인이라뇨? 폐하는 이미 황후와! 전 황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, 할마마마. 아니, 그럼 대체 황후랑 왜 결혼한 겁니까? 저와 유라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. 황후는 지금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. 어찌 그래 무책임한 말이 있습니까? 폐하만 바라보고 폐하가 좋아서 결혼한 황후는 어쩌고요?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리도 배신합니까? 할마마마는 제가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으셨습니까? 그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. 민유라는 절 궁에서 숨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. 우리 두 사람 인정해 주십시오. 할마마마와 등지고 싶지 않습니다. 제가 폐하하고 잘해보려고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. 폐하께서 좋아하신다고 해서 프리지아랑 감자전이랑 잔뜩 준비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연 황후의 기억이 떠오르셨나 봅니다. 황후가 그런 걸 어찌 알고... 혹시 민수석한테 들었습니까? 네. 하지만 저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민수석님께는 뭐라 하지 마세요. 이런 답답한... 어쩜 이리 무사태평이십니까? 궁에선 아무도 믿어서 안 된다는 것도 모릅니까? 황후 결혼식 날 크레인 사고가 왜 일어났는데요? 우연히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. 그럼요? 그날 누군가 크레인의 유압장치를 찢어놨어요. 코일이요. 일부러 저를 해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? 대체 누가요? 왜요? 황후는 그런 자리입니다. 자고 있을 때도 공격받을 수 있고 수많은 질투와 미움을 혼자서 견뎌내야 합니다. 그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자기 편이 누군지 알아보는 해안부터 키우세요.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의심하세요.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. 그 사람이 적일 가능성이 높으니.